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선을 하신 분들에게 좀더 유익하게, 좀더 많은 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제가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수선 교실을 할까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이것을 할 건데요. 수선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거를 하면서 수선을 배우고자 하실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선을 처음 배우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채널 속에서 하나하나 습득하셔서 여러분들이 1년 후면 또 6개월 후면 그한 1년 정도만 배우면 수선시를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수선집에서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공개하면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따라하셔서 여러분들의 생업과 여러분들의 삶에 좀더 유익하고 풍성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 취지에서 오늘 지금 명품 옷 수선의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그 가운데서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근차근 이 일을 시작할까 합니다. 물론 수선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대로 하시면 되고요. 좀더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알고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할 테니까 하시고자 하신 분들은 하나씩 따라 하시면 그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로 우리가 옷 수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미싱이 있어야 되겠죠, 미싱. 자, 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미싱이 있어야 되죠. 자, 미싱이 있어야 되고 이게 미싱이죠. 미싱이고 또 수선을 하기 위해서는 미싱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재단가위가 있어야 되겠죠. 재단가위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곡자, 일본 말로는 나마꼬라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일본 말로는 이사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센티자죠. 반드시 이거 두 개가 작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있어야 될 것이 송곳이죠, 송곳. 이런 송곳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미싱을 할 때는 여러분 미싱을 사면 미싱 파시는 분들이 미싱을 다루는 법, 미싱을 박는 법은 기본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싱을 사서 미싱을 다루는 법을 배우면 미싱 박는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선집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바짓단인데요. 수선집에서 제일 기초라고 할수 있는 것은 바짓단이에요. 단부터 시작하고 떨어진 거 꿰매주고 이렇게 시작하는 터진 것을 꿰매주고 시작하는데 우리가 천을 기본적으로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천도 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이. 이렇게 천도 내려오는 질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가로라 그런데 보통 옷을 다루거나 천을 다루는 분들을 이거 가로라고 안 하고 이걸 다대라 그래요. 다대. 다대라고 말하거든요. 일본 말이죠. 우리나라 양장 의상이 양장이 일본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부분 그 기술이 그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가로라 그랬지만 여기를 천집에서나 양장이라는 사람 이거를 가로라 하지 않고 다대라 그래요. 그러면서 다대가 있고 또 이거를 우리말로는 밑에 쪽 이렇게 내려가는 부분을 세로라 그러는데 우리가 가로하면 세로가 있죠. 이렇게 세로라 그러는데 일본 말로는 이걸 욕고라 그래요. 욕고. 그래서 의상실에서는 천집에서는 다 이걸 욕고라고 부르죠. 이거를 욕고 다대 욕고. 자, 이렇게 될때 재단이 물론 내야 될 때는 이렇게 전부 다대로 재단이 됩니다. 치마도 다대로 재단이 돼야지 욕고로 재단이 되면 결이 찰랑찰랑하게 안 내려져. 그래서 모든 천은 이렇게 다대로 재단을 하는데요. 우리가 바짓단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 욕고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천을 박을 때이 다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박을 때는 천 질이 고르기 때문에 박기가 쉬워요. 천이 울퉁불퉁 안 하죠. 이렇게 박으면, 이렇게 접으면. 근데 이 욕고로 박을 때는 천질이 울퉁불퉁 할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단들은 다이 욕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욕고 박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나 처음에는 이 욕고보다는 이 다대가 더 박기가 쉽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대로 접어서 박는 연습을 하고 마주 잡아서 박는 연습을 이런 것들을 하세요. 그리고 좀 숙달이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기초로 들어가는 다대 박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 바지단이나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다대 박기가, 욕고 박기가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세로 박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세로에 천에 박기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억하세요. 그 연습을 할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로 박기, 욕고 박기를 접어서 박기를 연습을 해보시고 그 이전에는 이 다대가 더 소홀하니까 다대 박기 연습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욕고 박기도 같이 연습을 해보세요. 다 그렇게 거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연습을 하루 정도는 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이거를 할 거예요. 그럼 수선집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것은 전부 면바지나 슬랙스 바지의 기초가 되는 바지단 바퀴예요. 바지단. 자,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자, 바지단 길이를 측정을 하고 자, 바지단 길이가 다 이만큼이라고 정해졌으면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렇게 정하잖아요. 이렇게 길이를 정하면 모든 바지에 보면은 다 이렇게 박아져 있는 이 넓이의 길이가 있습니다. 이 넓이가 있어요. 이렇게 박는 넓이가 있죠. 이 스테치 선이 있는 이 넓이가 있죠. 이 넓이에 넓이를 보면은 이 안쪽에 보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죠.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바지 바지야. 한참 됐죠? 한 개요? 예. 네. 참 됐었어요. 예. 네. 깜빡 잊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받으세요. 많이 네, 받으십시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수선가기 때문에 낮에 손님이 왔다 갔다 하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넓이가 있잖아요. 그럼 바지가 되어 있는 바지 위 안단이 한겹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거는 안쪽이고 이거는 껍데기 부분이죠. 그럼 이 안단에 들어가는 부분에 이 한쪽에 지금 이렇게 그 박은 넓이만큼의 시접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끝대로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접어넣기 때문에 또이 속에 뜯어보면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한 겹이 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지 단을 자를 때는 자, 이렇게 뜯어보면 이렇게 한 겹이 들어가 있고 이 속에 또한 겹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 저 끝은 여기지만 한겹 바지단 분량이 접어서 분량이 넣는 분량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바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지단을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마치 스테치 넓이가 지금 여기 박아 있는 넓이가 4분의 3이다. 자, 이 눈금을 보면 이게 4분의 3이 있어요. 4분의 3 정도 박아져 있다 그러면 4분의 3의 두 배를 넓이로 잘라줘야 돼요. 그럼 1인치 반이 되겠죠. 여기는 이 시접 남구는 분량이. 그럼 시접 남구는 1인치 반을 향해서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난 스테치를 이 정도 넓이로 해주고 싶어. 그럴 때는 이 절반의 분량을 더 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한쪽은 요만큼은 접어주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또 접어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 선이 있는 데를 이렇게 박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가르쳐준 이거를 갖다가 숙달될 때까지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집에 안 입는 바지, 면바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손님 바지다 생각하고 이것이 연습될 때까지 긴 바지를 하여튼 많이 박아서 보세요. 뜯어서 박아보고, 잘라서 또 박아보고, 또 박아보고, 안 입는 바지를 박아서 박아보고, 정말 내가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박아보세요. 박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나는 정말 이 바짓단 박는 것만큼은 프로야 할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자, 그때서야 수선가게를 할수 있고 남의 옷을 해줄 수 있고 돈을 받고 수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선은 여러 가지를 다 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가지고
페이를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수선집에 일하러 가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손님에게 내줘서 허물이 안 나게 해줄 수 있는 만큼 그 정도의 일만 시키거든요. 그게 반복적인 일을 시키죠. 그래서 수선집에서 이런 것이 계속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만이라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잘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프로가 될 수 있어요. 한 가지의 프로가 되는 게 중요하지 열 가지의 프로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가지의 프로가 되면 그 다음까지를 또 연습해서 그 다음번에까지를 프로가 되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하나하나 습득하는 것들이 프로가 돼서 수선집을 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런 일들은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론은 물론 기본으로 듣고 알아야 되지만은 한번 해본 것을 숙달될 때까지 하는 기능공이 되는 게 중요해요. 기능공. 기능공.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기능공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한 가지 바짓단만 확실히 박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각오를 하시고 바짓단만 확실히 박을 수 있으면 다음번에 가르쳐주는 공부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습득해 나가면 나중에 쉬울 수 있으니까 오늘은 이 바짓단 하나만 박는 것만 할 겁니다. 자 미신 뭐라 그랬습니까? 자 수선하기 위해서는 미싱이 있어야 되고 가위, 다리미, 자, 송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겠죠. 실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추시고 자 시작하면 1년 6개월 6개월 아니면 1년으로 수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노력하게 달려 있어요. 자 이제부터 수선 교실을 시작할 테니까 여러분 꼭 따라서 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이제 잘랐으니까 이제 그렇게 잘라진 것을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에는 지금 수선 가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이 굉장히 많죠. 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실이 많습니다. 그래도 실이 작아요. 쓰려고 보면 많은데 자 이제 합당한 실을 실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제일 맞는 실이 될 것 같은 실을 찾겠습니다. 이거는 녹색인데요. 녹색이도 진한 녹색이죠. 진한 녹색 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색깔이 좀 다르고 자, 실 고르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 이렇게 많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녹색 실, 진한 실이 합당한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여기서는 진한 회색 실 종류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실이 녹색 실이 그 여러분들 실을 배열할 때도 같은 색끼리의 색을 배열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 찾기가 수월쳐. 같은 색상의 실을 한꺼번에 딱 이렇게 해놔야가 그 중에서도 색 농도에 따라서 색깔을 골라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녹색 실이네. 이걸 갖고 가겠습니다. 이 색실이 제일 맞게 낫네요. 자 여러분들 미싱을 사시면 미싱 파는 아저씨가 그 미싱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말해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미싱을 잘 아셔서 연습하시고 박는 연습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 갈아 끼는 방법이라든가 이게 내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또 실을 끼우는 법 이런 것들은 미싱 조절하는 거 미싱사 아저씨가 그 미싱 파는 데서 다 가르쳐 줄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밑단 하는 것 한 가지만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계속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에 다대하였고 이런 게 있다는 것. 수선집에는 이렇게 박는 게 많이 들어와요. 밑단 박는 것도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오늘 또 커튼을 박았고요. 또 의자 이렇게 커버를 만들었고요. 오늘 또 바지 밑단을 하는데요. 이 밑단은 여러 가지 용도에 다 사용됩니다. 밑단 박는 방법은 그래서 한 가지를 배우면 나중에 유용하게 다 꿀팁으로 같이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이렇게 단이 한번 들어 있으니까 초보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단이 들어 있는 것도 그냥 하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천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접죠. 이렇게
한번 접었습니다. 이만큼의 시접을 이렇게 두고 잘랐죠. 그리고 한 번 더 지금 요만큼의 기장인데 이 스티치를 받고자 하는 절반 절반을 두 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한 단은 접어서 넣어주고 한 단은 이렇게 단위 박을 때 이렇게 해서 악기와 악기를 꼭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악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엽선을 악기라 그래요, 일본 말로는. 그래서 모든 의상실에서 쓰는 용어는 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바늘 꾹 찍고 처음엔 대도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딱 당겨요. 이렇게 싹 당기면서 이렇게 딱 바르면 됩니다. 이렇게. 실조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이쁘다 생각되는 실조시를 쓰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아봅니다. 살짝 당긴 듯 박아주면 이렇게 지금 0.5mm 정도의 안에서 들어가서 박혀있죠. 이렇게. 자, 끝대로, 이걸 끝대로 박는다 그러죠. 자, 속에 들어가서 박으면 안 따니 이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당길 듯 하면서 이렇게 박는 연습을 여러분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돌이를 해주세요. 실이 풀리지 않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단을 이렇게 박았습니다. 이것이 이 밑단 박는 것이 수선집의 제일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안전히 숙달될 수 있도록 박아야 돼요. 좀 넓게 박는 것, 좀 좁게 박는 것 이런 것들을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처음 할 때 어려울 때는 어렵다고 생각되면 밑단을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꺾으세요. 한번. 그리고 여기 시접 들어갈 분량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주세요. 이렇게 다리고 난 다음에 박아도 됩니다. 처음 하신 분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게 숙달되면은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안 다리미로 접지 않고도 박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하실 때는 다리미로 한번 이렇게 접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접어서 단을 만들어 가지고 박는 연습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자주 하다 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접고 다시 이렇게 숙달되면 누가 다리미로 접으려고 안 하죠.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딱 놓고 박으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딱 박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접고 다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박아요. 자, 이렇게 박아요. 자, 단도 바지 단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다 일러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처음이니까 딱 이렇게 제일 기초가 되는 슬랙스 바지나 면 바지나 이런 거 단 박는 것 이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한 가지를 배워서 습득하는 거 완벽하게 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걸 가지고 누구 옷을 해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단 박는 것을 이렇게 많이 해보세요. 집에서. 그리고 나서 다리미로 여기 다리고 껍데기 다리고 이렇게 다리는 것도 해보세요. 그러면 안성되면 집에서 이렇게 안성된 바지를 많이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하셔서 꼭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